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시내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토지 매물인데 현재 임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요. 자연림 상태의 그런 매물입니다. 순수 알땅이 한 200평 정도 되고요. 토목공사를 좀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주변 토지의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매도자분께서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내놓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최근 이 시내리 주변에 100만원 이하대 토지들이 사실 거의 없는데, 요 매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그 토지의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금 도로 보시면 아스콘 포장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이 도로변 내 붙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은 아니고요. 요 밑에 도로도 있고 위쪽에도 도로가 있어요. 근데 밑에 제가 온 이유는 요 앞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자, 요렇게 보시면 좀 우측에 이렇게 농사도 좀 짓고 계시고, 여기 삼각형 모양 땅이 있는데요. 요 땅은 이제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도로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는 요 큰 나무 있는 바로 요쪽 부지입니다. 네, 요쪽 부지에 있는 매물이고요. 밑에 도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저 위에 도로를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토를 좀 하셔야 돼요. 축대도 좀 쌓으셔야 되고, 성토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쪽 도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진입이 가능한지, 네, 그거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위쪽 도로로 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시내리 주변 자체는 뭐 전원주택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고, 오빈 역세권이고요. 옥천하고도 가깝고, 주변 뭐 너무 좋습니다. 뭐 하나 흠 잡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 또 남동향 바지에 굉장히 좀 정방향 토지죠. 또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렇게 돌아오면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약간은 이제 왕경사로 돼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저 위쪽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쭉 계속 올라가는데, 이쪽에 있는 요 우측에 하얀 집, 요 집 바로 좌측에 붙어 있는 바로 요 부지 되겠습니다. 요 부지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토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죠? 성토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축대도 좀 쌓고요. 옆집처럼 2단으로 토목공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도로 높이까지는 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현장 와서 보니까 조금 흙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양평이 지금 흙 받을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흙 받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지나야, 지나야 또 건축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연림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 하얀색 집 바로 옆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한번 보셨고, 일단 영상 초반에 항공사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오시면은 뭐 크게 제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또 옆에 쭉 해가지고 나란히 다 분할 다 돼 있습니다. 외지인 분들이 다 이제 이미 다 소유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매물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주변 한번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평읍 시내리에 소재하는 토지 매물 소개시켜 드렸고요. 현재 뭐 자연림 상태이긴 하나, 토목공사 하면 굉장히 예쁜 모양의 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입지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오빈 역세권, 그 다음에 옥천 면세제지와 양평읍생활 모두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 양평IC의 이제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부분 혜택도 바로 직격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토목공사를 하면 평당 120, 130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가치로도 괜찮은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눈으로 보는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토목공사 했을 때 얼마나 예쁘게 잘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창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매물 촬영 때 예,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우 날씨가 덥기는 무지하게 덥네요. 습도도 높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시원하게 집안에서 이렇게 장마 기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